그냥 첫 번째 코너는 사랑의 작대신 첫인상만으로 사랑의 작대 누가 좀 내 자 야 이거 핫도그처럼 자 재밌는 거 되게 훈훈해. 뭐지? 더 깔끔하게 우리 좀 아직 어색하니까 술을 살짝 먹는 기계를 살짝 해봅시다. 형상 게임이라고 해서 자, 다시 오늘부터 시작. 아싸 안 돼. 둘 다 뒤 굴러 좀 줄래? 나 둘 다 빨 쪼개. 반반 따라. 아, 그니까.
다 끝났어요? 이거 그냥 그 편집할게요. 깎아줄게요. 네, 아 그걸로 깎아줄게요. 끝낼게요. 눈빛 교환했을 때 어땠어요? 아 눈빛 교환했을 때요? 그냥 뭐 재밌었어요. 사람은 아직 모르니까. 아직 지켜봐야 되니까. 그 첫 그 선택과 네. 바뀐 게 있나요? 술 먹으면서? 아니요. 아직 그 진서 그대로? 네. 진서랑 아까 전에 그러면 눈 맞춤 할 때 어땠어요? 웃겼어요. 약간 좀 호감이 좀 생겼어요? 마음에? 그냥 재밌었어요. 그거는 뭐. 뭐 아직 뭐 이렇게 뭐 네 모르죠. 안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. 뭐지 지금?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? 더워. 뭐야? 에어컨 좀 좀 시기를 좀. 첫 선택이 나경 씨였잖아요. 네. 지금 좀 이렇게 같이 놀다 보니까 심경의 변화가 있나요? 네, 저는 잘못 찍은 것 같아요. 잘못 찍었다고요? 네. 왜요? 저기 뭐 옆 사람이랑 아이 컨택팅 하고 있더라고. 이거 마음 좀 바뀌었어요? 민우 씨 쪽으로?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딱히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? 지금 여성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조리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. 그래서 몇 시죠?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까 전에 첫 그 선택과 바뀐 게 있나요? 없습니다. 우은이는 아직 마음에 없어요? 둘 다 마음에 있긴 한데. 근데 네. 진서는 엄청 착한 거 같고 네. 우승이는 되게 착한 거 같아서. 진짜 착한 거 같고 되게 착한 거 같은데? 약간 아직은 잘 모르겠는 거죠? 네. 어쨌든 마음이 둘 다 너무 네. 너무 좋은 거 같고 우순이의 진짜 그 이상형은 뭐야? 네? 이상형? 진짜 이상형? 나는 털털한 성격. 털털한 성격? 털 많은 거 먹어도 좋대. 털 많은 거야? 변성욱 썩탈출이야. 나 제보했어 오늘. 오늘 제일 많이 찍어서 제보했어. 썩탈출이야 뭐야. 야 지금 재밌는데 대화가 세 개가 아니라. 너는 봐봐 내가 외적인 거? 좀 과감하고 인중이 좀 진하고 짧고. 인중 되게 진한데? 인중이 진하고 짧은 건 뭐야? 수염이 나 있어요. 그거 제이야? 제이가 인중이 진짜 뜨? 근데 인중을 봐요? 네? 특이하네? 인중을 봐요? 그러니까 약간 까무잡잡하고. 그 제이 아니에요? 털 까무잡잡. 제이도 털 털한 게 엄청. 제이가 까무잡잡해? 되게 까맣지? 나 얼굴만 빼고 차라리 까맣다. 수상형이 저러가지고. 근데 그럼 제 얼굴도 맞지 않아요? 인종이 진짜 이쁘네. 근데 제 얼굴이 그러면 나경인 이상형인 거야? 저는 어깨 넓은 사람. 뭐야 왜 해? 야 근데 진짜 어깨 제가 진짜 잘하지? 아니 저런 어깨는 별로 안 좋아. 아니 왜? 넓은데도 저런 어깨가 있어. 어떤 어깨 설명해 좀 해봐요. 어깨가 예쁜 어깨. 쟤 진짜 어깨 어깨 진짜 예쁜데. 야 근데 나가 너 이상형이 진짜 재열이긴 해.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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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깨 넓지. 미간도 없지. 미간도 쌍꺼풀 없지. 아니 근데 본인 나 쌍꺼풀 있는 애 좋아하잖아. 아닌가? 너 인지 싫어하잖아. 아니래. 근데 얘기했잖아 둘이 라이브 할 때 내가 기동이 멋있다 막 이렇게. 씨 너 뭐 어쩌는 거야. 뭐 어깨 넓고 또 어깨 넓고 어깨 넓고 그냥 되게 배려심 강한 사람 좋아. 진짜 이상형, 진짜 실제로 이상형. 진짜 실제로? 전 진짜 얼굴 별로 안 보고 얌전하고 인중 보신다 진짜. 저는 미간을 좋아해요. 진짜 힘들 아니야? 한강 요즘 한 거야 우리가. 아니 관상상 그 미간이 좀 넓으면은 마음씨가 넓더라고. 그럼 여기서 제일 이상형 그건 사람 누구야? 이 사람이 미간은 넓지. 여기 네 명 중에. 진짜? 내가 미간이니?
은유 누나의 이상형은 뭐예요? 외적인 거는 하얀 거? 오. 외적인 건 하얀 거. 허연 거. 뭐 예를 들어서 이종석? 아, 예. 손흥민. 박은지 자기 이상형을 몰라요? 하얀 걸 좋아하는데? 윌 스미스 막 이런 거 남자들이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잖아. 이상형을 그지같이 말하니까. 이한수 씨 한번 합시다. 이상형 뭐예요? 제 이상형? 항상 뭐 좋아하더라? 약간 저는 그런 얼굴 약간 남이도 알 텐데 무쌍에 코 높은 사람. 무쌍에 코가 재현이 아니야? 아 아니야 걔는 재현이야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너무 무쌍이야. 너무 무쌍이었어요? 어깨는 넓은데 이러다가 아니고 무쌍이야. 종류가 있어? 무쌍은 좋은데 너무 무쌍이야. 남자 이상형은 제일 잘 피해요. 막다른 길이 근데 어떻게 피하면 아니야 이렇게 주면 싫다. 아 사실 근데 무쌍에 코 높은데 그런 얼굴에 생기나 많은 얼굴이지. 아니 현수가 제일 좋아하는 얼굴이 딱 봤을 때 여기야. 근데 왜냐면 여기 너무 생겼고. 아니야 여기. 아니 아니야 너무 지금. 생겼잖아. 생기다 말아. 여기 너무 안 생겼지. 딱 여기야. 가만히 있는데 왜 그래 나한테. 여기는 생기다 한 게 아니라 말다가 생겼잖아. 생겼어. 아니 씨발 레벨도 싸운다. 아니 저 새끼는. 야 킹벌레 씨 얼마나 잘 생겼어. 아까 짝대기 했었잖아요. 혹시 바뀐 사람 있어요? 나는 바뀌었다만 손 붙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! 언니 이 드라마 너무 재밌다. 이거 말하면 안 돼. 기승생충한 그대.